제가 표현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. 뭔가를 보고 느끼고 그리고 잊어버려요. 굳이 작업과 연관시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, 예를 들자면 억지로 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. 제 속에 모든 시각적 요소들이 섞여서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, 그런 것이 조각이라는 조형적 표현으로 표현이 될 때, 그러한 어떠한 주제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맞는 봐왔던 시각적인 형태들이 아마 나오는 것이 아닌가. 그것이 너무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? 대만 주민미술관 초창전의 컨셉은 환경이죠. 저는 이 해외 전시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 속하는 작가인데, 어떠한 해외 전시든 그 나라를 먼저 가서 그 주변의 그 나라의 느낌,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, 제가 왜 여기 와 있는가, 이런 부분이 제 작품의 전시 컨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일부 전시는 한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수로 전시를 하기도 하지만은, 작년 주민미술관 설치되어 있는 소리나무 같은 경우는 그 주민미술관이 있는 곳, 그 진산이라는 곳의 어떤 그 느낌, 산과 바다의 느낌을 그 소리나무라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죠. 그 철의 그 오래된 그 고목 같은 그 표면의 느낌을 가지고 고목의 작품을 만든 것이 컨셉입니다. 돈키호테와 소리나무, 예, 제가 저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에 아마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. 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돈키호테를 작업을 하였고, 그 다음 2000년대 들어서서 소리나무에 관한 작업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. 예. 과연 그 두 작품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? 이건 뭐, 저는 모르는 일이고, 저를 처음 데뷔하고 알리게 된 작품은 돈키호테죠. 그때는 그 한국의 시대 상황, 80년대, 90년대의 시대 상황에 있어서 아주 무모하고 아주 죄덜적이고 무식한 캐릭터인 돈키호테가 제 작품에 등장해서 그것을 거친 시멘트와 철로 표현하게 됐죠. 그 이후 그 작품에 대해서 더 만들어내는, 생산해내는, 똑같은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느낄 수 없어서 그 이후 그 작품을 완전히 접고, 또 다른 어떤 내 가슴 속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서 쭉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소리나무가 아닌가.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, 그것이 낮과 밤의 어떤 색깔이 바뀌는,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 밑에서 잠깐 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가벼운 표현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보통 많은 분들이 유목민 같은 예술가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, 제가 물론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많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컬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식적이지 않게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두고 뭐 노마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.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국제 사막 프로젝트 같은 것이 그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외형적 형태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, 이런 것,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, 예를 들자면 겉으로 볼 때는
하나의 구름과 구름이죠. 이 작품 제목은 구름 속입니다. 지금 그 안에 겉이 이렇게 열리면 그 속에 어떤 철의 느낌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에 담겨 있어요. 억지로 끄집어내는 작가가 아니라 제가 만들고 싶은,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만드는,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작가로서의 삶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